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전기자전거 색깔은 조금 예쁘장한 핑크 골드? 뭐 이런 골드? 골드 반지 사러 가면 핑크 골드라고 하는 색깔, 그런 비슷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런 색깔인데 지금 이제 명품 전기자전거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정도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명품 전기자전거라고 소개해드렸던 신치2, 신치2와 어벤톤 브랜드의 신치2 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폴딩이 되지 않습니다. 폴딩이 되지 않고 바퀴가 신치2는 펫바이크였다면 얘는 일반 바퀴 700C의 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바퀴가 커지면 타고 내릴 때 불편하잖아요. 근데 충분히 이런 형태로 탈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스펙인데 거의 동일한 모터도 48V에 500W짜리 배터리는 14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펙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스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조금 더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곳곳이 어디가 뭐가 있는지 어떤 제품을 썼는지 왜 명품이라고 불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제가 항상 요런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게 메인 기술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스로틀 레버도 다른 데 거와 달라요. 그리고 여기 어벤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와 이렇게 쓰여있는 게 사소한 걸 쓰지만 굉장히 품질이 달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디스플레이 켜지고 플러스로 해서 5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5단까지 가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켤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라이트를 끄고 이제 다른 거는 라이트 버튼이 별도로 돼 있지만 얘는 라이트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들어옵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디스플레이는 LCD라 보기가 되게 편하고 디스플레이 중에는 가장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USB 포트가 있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걸로 인해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갖고 충전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어는 8단 앞으로 쓱 가보면 택트로 유압 브레이크예요. 아마 얘는 폴딩이 안 돼서 택트로 유압을 쓴 것 같습니다. 유압을 쓴 것 같고 쭉 또 이제 요 택트로 유압 브레이크를 썼고 그 다음에 얘가 락아웃 기능이 되죠. 락아웃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보면 대박인 게 있어요. 예, 자 보면 요건 이제 그 패니어 같은 경우 짐바지 이런 거 달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얘 보시면 얘는 엑셀 방식입니다. 볼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엑셀 방식이에요. 거의 MTB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엑셀 방식을 갖다 사용을 했고 그 허브는 대만의 3대 허브 회사 중에 가장 뭐 제일 으뜸이라고 하는 노바텍 허브를 쓴 휠을 사용합니다. 요런 자체가 굉장히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배터리를 빼고 누가 할 때 열쇠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끼운 상태에서는 네, 충전 단자입니다. 충전 단자고 얘를 빼서 충전할 수도 있고 쭉 가시 보면 사이즈는 라지하고 L 그러니까 라지하고 엘리트니까 그거는 키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R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벨 2 그 다음에 얘는 알투스 시마노 알투스 8단을 썼습니다. 8단을 썼으니 뭐 기가 막히죠. 7단인데 이런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진짜 브레이크 등에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짐바지는 25kg까지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25kg까지 더 이상 실지는 마십시오. 뭐 실른다고 뭐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좋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안장도 어벤톤이란 로고를 써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장점은 진짜 스로틀 재료라서 안 되는구나. 스로틀도 되고 그 다음에 파스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파스가 아니라 토크 센서예요. 토크 센서 페달을 밟았을 때 내가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해서 페달을 내가 그냥 힘 주지 않고 돌렸을 때 돌아간다. 모터에 힘이 들어간다. 그게 파스 방식. 페달에 힘을 줬을 때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한다. 그게 토크 방식. 그러니까 토크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같은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더 멀리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제품하고 신치2하고 동일한 스펙처럼 500W에 48V에 14A짜리인데 이 바퀴 사이즈가 다르면서 똑같이 그 토크 센서를 쓰기 때문에 거의 키 작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어울리는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명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사소한 이 페인팅 자체가 도장이 달라요. 도장이 퀄이 다릅니다. 예뻐 진짜. 말을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전거를 새로 사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요거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어벤톤이라는 미국 명품 전기 자전거 요 브랜드 진짜 추천해 드립니다. 각각은 한국 자전거 정비 협회에 문의를 하시면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구매가 안 되고 예약을 하셔야 돼요. 예약을. 예 금액은 274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품 전기 자전거 어벤톤 레벨 2 요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